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야곱으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값없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은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인을 치시고 또 재림 때 여호와의 책을 이루시려고 새 일을 주시고 남종여종에게 권세를 주어서 시원산 정부 건설에 역사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우리의 뼈골 속에 원죄가 박혀 있어서 죄가 차고 넘쳤는데 포기해 주시고 이 죄를 불로 사르고 없애주시고 피관 속에 잠긴 우리 육신을 새 힘을 주어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42장은 유대 나라에서 남은 자들이 갈 길을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예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자 중에서 조금만 남아 싸우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문은 좋지요. 근데 가짜요. 가문이 있어리요. 마음과 겉이 달라요. 이게 뭐냐? 우리 본색이요.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들이 본색이 어디 있냐고 뒤에 가면요. 17절 보세요. 41장 17절. 그 옆에 이 요하나니가 애굽으로 가려하여. 애굽에 왜 가요? 산악가요.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괴롭게 마음에 머물었으니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있으면 맞아 죽겠어. 바벨론이 또 잡으러 올 것 같아. 총독은 피살 등에 죽었지. 예? 자, 바벨론 군대도 죽였지. 그 바벨론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잡으러 옵니다. 그렇게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거의 다 팔아먹었지. 신앙 양심 무너졌어요. 양심 있으면 거짓말 못해요.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말 참말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마음으로는 애굽에 간다. 그래서 이미 이사주 사서 괴롭게 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길이 가기는 가되 물어보고 하자. 이왕 갈 건데 가라 가면 얼씨구 좋다 100점이고 가지 말라 해도 가면 될 거 아니냐. 거기 인본주의요. 선악과 지리입니다. 이런 사람 구원 못 줘요. 그래서 새일로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새일 창조. 그 기독교 종말은 자 기독교는 새 언약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뜻인데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일을 창조해서 오시지 그냥은 오시면 다 죽어버려요. 육체가요. 아담같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죠.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큰 죄를 지었어요. 왕의 종친이 유대 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모압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을 칼로 죽였는데 뭐 먹다 죽였어요? 떡 먹다가. 그렇게 누가 뭐 떡 사지만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칼이 꼽혀 있어요. 그 떡 받아보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애굽으로 가지 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요. 바세교인들이요. 이들은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속으로는 선악가로 살고 겉으로는 율법으로 살아요. 예? 그렇게 겉과 속이 달라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 애비는 마귀다. 그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받아치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죽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마귀는 상관없다는 거요. 지금 오늘 사람들이 마귀한테 끌려가면서도 마귀를 몰라요. 그 마귀가 좀 희한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요. 성신이 이렇게 성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강명한 천사로 온대, 마귀가. 그러니까 누가 안 속겠어요. 스스로 속아서 알죠. 그럼 예레미야는 기름 부은 종인 되기를 왜 몰랐을까요? 우리 교훈이죠. 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신이 아니에요. 신이 쓰는 종이지 그 사람도 선악과 질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요. 며칠 했죠? 10일 했죠. 10일. 응? 기도를 10일 했어요. 7절 그렇죠? 10일 후에. 그 10일 할라니요. 이걸 알았다면 10일 때 허수 안 하잖아요. 그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어요. 응? 3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2장 3절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꼭 참말 같아.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야. 오늘 예배도 거짓 예배 드려요. 회개 안 하고 성가 보내면 거짓 예배예요. 예? 내 죄가 무엇인 것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성가도 부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의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이제 요한한 편하고 예레미야 편하고 둘이 주고받고 이제 결합이 됐어요. 알았다. 너희가 그러냐.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또 한수 듣듭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참 기가 차는 거짓말입니다. 애굽에 갈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미 마음으로 결정이 됐는데 인본주의로 원죄가 폐역이 나와서 예루살렘 사람 못 살 곳이야. 다 잡혀갔지. 또 총독도 맞아 죽었지. 또 바벨론에 또 칼 들고 오면 또 잡혀간 것이지.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36개 도망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기도하면은 무슨 말씀이 따라가겠대.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 30장 성가 1절 불러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만.
따라가요? 안 따라갔지? 아니, 내 마음대로 많이 했잖아. 내 마음대로. 아, 사실 그대로 막, 내 마음대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따라가기는. 그러니까로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서 알죠. 그럼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님 맡아 다스려 주세요. 뼈골 속에 박힌 죄야. 누구 뼈골이요? 누구 뼈골이요? 내 뼈골이요? 나 다른 사람 뼈골이요? 그안 보인다게요. 내 뼈골에는 죄가 아무리 남의 뼈골이 죄가 보여. 그게 이제 버림받은 사람 가는 길이요. 바리새교인이요. 예? 바리새교인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을 때 지가 귀신 들렸는데. 맞아요? 그게 사복음서 잘 읽어봐요. 신앙의 기초를 딱 닦아내야 돼.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자인데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다? 나는 안 들렸다? 그게 바리새교인이요. 지금도 그런 시대요. 나는 다 되는데 너는 왜죄 짓느냐고 말이야. 지가 죄 덩어리면서도. 십장에서가 불이 안 불러요. 뼈골 속에 죄가 박혀 안 박혀서. 박혀서 언제? 6000년 전에. 아담의 뼈골 속에 죄가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그걸 인정 안 한다 이게요. 그게 헛된 예배예요. 예배 드려도 시간만 허비하고 기쁨도 없고 마음도 시원치 않고 답답하고 성경도 뭔지 모르겠고 졸음만 오고.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따라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이죠. 그 예수님이 진리인데 유대인들은 아니란 거,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려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계사 행하니께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잡아 죽였어요. 그게 사탄 역사요. 그럼 요한은 단체가 바로 바리새교인들인데 예레미야가 예수란 말이요. 예수. 예수를 앞에 놓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 아주 거짓말 박사들이요. 그래서 자 봅시다. 5절에 그러리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면 좋잖아요. 진짜면 살지요.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예?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10편 116편 그랬죠. 다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그럼 참말은 누구야? 예수지. 예수만 참말하지.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방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도 증인을 세워놨어요. 아이고, 죽을 사람은 거짓말 박사들이야.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증인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맑은 양심에 속았어요. 야, 이들이 하나님 참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거짓말 줄 알았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그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하겠다. 애굽에 가지 말라 하면 안갈 것이고 애굽에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우리는 모르니 당신이 기도해라 기도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가짜지요. 여러분 가짜 아니죠? 여러분 주가 있나 따라가지요. 잔소리 없이. 죄인은 입이 없어요. 죄인이 말하면 그게 또 죄가 돼요. 죄인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를 짓기 때문에. 예? 이미 죄인이 됐어요. 이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알건다 알아 그래도. 근데 이게 가짜더란 말이에요. 왜 가짜 됐어요? 뱀이 들어서 선악과가 원죄 때문에. 자, 7절 10일 후에 자, 요한을 만나서 약속하고 이제 10일이 기도 기간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무슨 말씀하실까요? 예? 구원의 말씀이었죠.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집합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남은 사람을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모리아 산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렇게 이 요한한 단체의 마음의 생각과 반대로 기도하고 나서요. 반대로. 그러면 12일 동안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요한한 단체는 속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애굽에 가야 되는데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요. 기도는 다요. 불교 중도 기도해 지금요. 예? 무신론자도 기도해. 무신론자들도요. 복 달랐고. 예? 하늘여 복 주세요. 땅에는 지신이요. 하늘에는 천신인데 복 주세요. 복을 기도해. 그게 복이 됩니까? 응?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잘 못 믿어도 못 믿는 그대로 또 살아요. 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예수께 접붙은 가지다. 그 주가 인도한테 내가 따라가리라. 100% 자기를 버리고. 근데 가나가 안 맞으면 안 따라가. 딱 멈춰버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하나님이 내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했다면은 감사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 왜? 자기들 생각과 틀려. 반대야. 그렇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해요. 당신 그리스도라고. 그럼 그 선생님은 왜 기도를 부탁해서? 그렇잖아요? 이 속보인다. 속보여. 여러분 구의사 재단, 수렵바비 재단, 종말의 애급당, 중앙재단 믿어요? 그럼 무조건 복종이야. 말이 있으면 안 돼. 그 말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잘라내버려. 그게 천 사람 중 하나, 만에 하나, 그 3분진 안에 버리고, 3분진을 불관에 던져서, 연단시켜서, 인을 쳐서 모으는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뭐, 너나 나나, 이 재단 왔다고 다 왕급 받는 게 아니에요. 검사를 받아야 검사를. 예? 공부하고 시험 쳐야 돼. 공부 잘했어요? 시험도 쳐야 돼. 다른 줄 참 봐야 돼요. 기도론선에 마친데, 예?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이게, 이 요한한 단체가 거제 단체를, 그것을 몰랐는데, 예, 자기들 입으로 나가는 거요. 우리는 당신 하나님 안 믿어. 우리 하나님 따로 있어. 이렇게, 이제, 마귀 단체가 역사하는 거요. 응?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두려워 말라. 겁이 난다, 이게요, 바벨론에. 자, 왕들이 잡혀갔지, 시대가 눈알 빠져서, 어? 그 예루살렘은 정말 피바다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 겁이 난단 말이요. 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믿어져. 예? 유대인들은 성경이 안 믿어. 그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이 없어요. 예? 유대교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말라기가 끝이야. 그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여 메시아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줬다. 누군데요? 갈릴리 예수다. 나스렛 예수다. 그 예수 말고 딴 예수 보내줘요. 없다.
없잖아요. 예? 아, 이사야 5장에 갈릴리 여수인데 그 여수 안 믿으면 다른 여수 없잖아요. 그 다른 여수는 마귀지. 그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도 하나님 학회에서 그러세요. 수르바벨이니 간다. 수르바벨이니 간다. 아, 그거 말고 딴 거 보내줘. 딴 게는 없다. 수르바벨 하나죠. 어? 그 이내지 목사님이 여호수아 예표종인데 그 뒤에 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안수를 받아야 순이 되지. 안수도 안 받고 내가 순이다 하면 가짜잖아요. 응? 그지 우리 예표 시대 정도는 하나님 보낸 순을 기다린다 해요. 대구서. 예? 하나님 보낸 참순을 기다린다 해. 그게 서울 산업에 가서 순이 나와서 지금 설교하는데요. 아, 그 순 말고 딴 순 이렇게 한답니다. 똑똑하죠?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요, 신앙은 위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야 보고 귀를 열어드리죠. 딱 막아버리면 소경이 먹으려. 자, 이사야 42장 9절에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세일을 구하는데 예표와 순이 있어요. 근데 18절에 그들은 세일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소경이 머리가 종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응?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고 들려야 돼요. 영적으로. 이 예수는 영의 역사지. 예?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는 안 되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너 육은 썩어야 된다. 먼저 영이 살아야 계시록 가면 육체도 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육체로 회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나라 회복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회복자인데 어서다 갔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그 독사 새끼들이요. 자, 12절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겁먹은 요하나 단체가 아, 우리 동족들이 바벨론 다 잡혀갔는데 우리도 또 잡혀갈 건데 미리 도망치자 했더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70년만 되면 돌아와. 너 애기 가지 말고 기다려. 너 동족 올 때까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예? 그거 뭘 안 믿는 거요? 70년. 예림의 25장 70년 연대를 안 믿으니 애기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스가랴 1장에 70년 안 믿으면요. 우리 재단 떠나야 돼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 뽑아버려요. 알았어요? 그게 오고 가는 건 하나님 하시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지. 주인. 여기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지.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이제 단서를 붙였어요. 예레미야 기도 응답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끝장이야. 응?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선을 그었지요. 잘못되는 게 좋아요? 잘되는 게 좋아요? 예?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애굽 가면 안 된다? 잘못된다? 했어요. 그럼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죽을 사람은 약이 없어요. 갔어요. 갔다니까요. 예? 가면은 하나님 그냥 똑같아? 바벨론 군대 보내서 애굽을 박살 내버리지. 그 모진 사람 옆에서 배낭 맞아요. 예? 모진 사람, 못된 사람 옆에는 재앙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옆에 붙어서 베냐민 체포하고 예레미야 그랬죠? 베냐민 사람들아 도망가라, 도망가, 도망가. 이 예루살렘 불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개 안 하니까 유다 지파가 바벨론 올 때에 12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옆에 붙어서라
혹시 떡이나 더 먹을까 싶었어요? 그랬더니 벼락이 들렸어요. 그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간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요. 여러분도 구의사 졌다면 복이 내려요. 스가랴 4장에 예? 성금 등 대야 감람나무 기름 발라줘. 그거 다른 데 없어요. 그거 다른 데 가면은 바로 다른 데가 애굽길이라, 애굽행이라, 애굽행이다. 그래 이렇게 이사야 30장 31장에도 애굽에 가지 말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가만하다. 나합이다. 기생이다.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 다 갔다고 어른들이요. 두 명만 남고. 응? 지금도 WCC, KNCC가 영적 애굽이에요. 막이 따라가요. 전쟁 없다. 평화공존 따라가요. 평화공존이요. 마귀 평화는 거짓말 평화요. 평화의 왕은 미가 5장에 베들레헴에 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자고 구원자인데 포장을 고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예수는 마른 땅에 줄기 같고 연한 손 같아서 풍채가 없고 흠모할만 아름답게 없도다 그랬어요. 포장을 그렇게 고난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예? 요셉 아들이야. 이렇게 몰라보고 버렸어요. 그럼 우리 마나왕 예수님을 자기 백성 유대인이 버렸다면은 그 마나왕의 가지된 수르바벨을 또 버려야 돼. 그래서 이사 54장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은다 했어요. 이게 모략이에요. 그러면 요한한 단체가 사흘끼리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애굽 가지 마. 야, 출애굽은 되고 출애굽이라고 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들어갔다고요. 그 죽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전쟁이 싫지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고 아 배고픈 모사니까 밥도 잘 먹고 전쟁도 없고 편안히 사는 곳이 애굽이야. 예?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그럼 잘 되는 게 뭐예요? 안 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구의사를 지키는 게 잘 되는 거고 어렵다 해서 배고프다 해서 마귀가 겁이 나서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잡아다 죽인다는 거예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자, 우리도 지금 남은 자지요.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좀 남았어. 지금 남은 자에게 준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제목이 남은 자에게 살 길을 줬다. 남은 자에게. 살 길이 뭐요? 제단을 지켜라. 애굽에 가지 말고. 응? 그래서 기둥이 되라. 애굽 땅 중앙 제단의 기둥이 되라. 이사 19장 19절이에요. 재림 좀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입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예레미야서 이사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새 언약도 말씀, 새 일도, 새 시대도 말씀이요. 그 지금 다 시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 시연한 시대요. 1260일, 다 시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면, 고집하면, 고집이 뭐요? 선악과 질이죠. 너희의 두루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루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애굽이 뭐요? 죽음의 장소다. 애굽에 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400년 만에 끄집어냈지요.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로. 우리 재단이 지금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삼년 때문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소문이 좀 이상해서요. 생각이 없었는데 다 찾아봐도 못 찾아서 마지막으로 전화해본다고 전화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나쁜 소문인데요. 전삼년에 70원이 왔다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야. 3년 반에만 주님이 재림이 되는데 3년 반에 10번 듣다 갔다 제가. 예? 35년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해서요. 안 했지. 그럼 김 목사님이 뭘 잘못하라 그래.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상 시간과 달라요. 그걸 갖췄거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아이온 카이로서 크로로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간도 달라요. 이 사람 보네. 아니 세상 시간 하나님 시간 다르잖아. 예수님은 뭐 이렇게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해. 같은 시간이야. 그러면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끝나면은 70일인데 70일에가 언제부터요? 그것도 몰라. BC 457년부터 에스라가 돌아왔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70일에 출발했는데 그러면 주님 오고도 2016년인데 그러면 450을 더하면은 2500년이 되는데 제 시대 와서요? 그럼 에스라서 7장이나 다니엘 9장 70주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출발했다면은 끝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500년 만에 끝났는데 2500년이 돼도 끝이 안 났다 그 말이요. 내 하는 말 알아들어요? 무장이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다니엘서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70일에가 출발했다면 끝이 온다 이거요. 그 끝이 세 시대란 말이요. 근데 77은 49, 490년인데 다섯 번째 나가도 아예 세 시대 안 왔단 말이요. 뭔 뜻이냐. 역사하는 것만 붙이는 거요. 시간을. 이 카이로스 시간은 눈 깜짝깜짝한 시간은. 예? 예? 순간적인 시간이 순간적인 시간이. 그거 아직 세일이도 마찬가지야. 세일이 21년도 역사하는 것만 계산하는 거요. 그게 75년도 전삼년하고 좀 3년 1개월 이제 전투에 감춰놓고 무장해서 그 다음에 5개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이 와야 전삼년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니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듣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남의 소문만 듣고 최대 강의는 전삼년 왔다 한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는 게 맞아. 너무 정확해. 연대 날짜에 대해서. 예?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인데 욕만 시켜먹어. 하나님 일해주고. 그렇게 왕권의 상이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 일 때문에 피파가더면요 하나님 보상해준대. 예? 보상해줘요? 그 마태오장 봐요. 근데 보상 받나 안 받나. 어? 마태오장 보시라고요. 11절에요. 나를 인하여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그 말씀 전하는데 왜 비박하니 모르니까. 나도 전삼년 때문에 욕먹는 것은 더러운 소문인데 이게 왕권 받는 길이요. 다니엘 사장에 분명히 12달 후에 7년이 왔지요. 그게 전삼년 출발이란 말이요. 너희를 욕하고 비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그 욕 먹으면 복 있다. 여러분 욕합니까? 욕 먹습니까? 네? 욕 먹을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욕합니까? 욕 먹을 자격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종만 욕 먹어요. 예수가 욕 먹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욕 먹고 맞아 죽었어요. 예? 욕하는 사람은 사탄 편이고 욕 먹는 편은 하나님 편이란 말이에요. 편도 몰라 편도. 예? 여러분 백마리요 붉은 말이요. 그러니까 욕 먹어야 돼. 욕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욕하면 안 된다고 욕 먹어야 되지. 그, 지금 내가 설교하니까 내 말 잘 들어요. 이따 나 아직 혼자 시켜놔라고. 알았어요? 먹을 때 먹어야 되지. 욕 먹는 시간 다 놓치면 왕권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욕 먹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신경질 나서 욕을 더 많이 했어. 그렇게 욕이 날아갔어. 복이 날아갔다고요. 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 하늘이요 땅이요? 하늘에서? 그 24 장돌이 점수 매겨. 누구누구는 몇 점이다 점수 나와. 욕먹을 때 점수 올라가거든. 그때 감사해 되지. 받아쳐서 욕하면요 그럼 날아가 버려. 무효라. 그 저쪽에 욕하면요 감사해 되죠. 왜 욕하냐고 또 막 머리 뜨고 싸워. 그러면 0점이야. 따라 합시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가 핍박받았거든. 그 민족들이 예레미야를 막 이단으로 핍박해. 그게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거든요. 핍박받았어요. 그 본문 가서요. 자, 애굽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은 가면 죽는데 안 가면 살려준대. 근데 환경이 안 맞아. 여기 있으면 맞아줄 것 같아 잡혀가고. 예. 다 잡혀갔거든. 예루살렘 사람이 없어. 다 잡혀가서요. 또 죄를 저지르거든. 총독을 죽여놨으니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을 물을 때에 남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따리 사주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괴롭게 마음에 가서 지금 기다려. 갈렸고. 근데 12일을 기다렸더니 가지 말라고 소식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풀어야 되죠. 근데 한 번 싼 보따리는 못 풀어. 그래서 죽은 애급은 죽는 보따리요. 죽는 보따리요. 17절에 무릇 애급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 심판도 말했어요. 너 가면은 죽는다. 애급 가면 안 된다.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부은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부은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을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예, 선을 그었어요. 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가면은 다시는 하나님 못 본다. 끝난다. 그 짱이다. 그렇게로 가지 마. 예? 예레미야 가지 말라고 했더니 막 공격합니다.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애굽에 가지 말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제 들통이 났어요. 자,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살길을 받아줬다면은 아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코가 쏙 빠져가지고 저 뒤로 돌아서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치가 어두워도 알지요. 예? 자기 기도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나도 내가 성령 이름 내 속으로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서 강의할 때에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나 아멘 소리 못 들었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안 나오지? 그럼 애굽 각서 입었어. 애굽 갔다고. 예?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아멘이지. 뭐 재진 주제에 뭐 좌밥 이밥 차도 예?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지. 그래서 이 속에서 마음을 이게 사기쳤거든요. 마음의 사기. 하나님 사기쳤어. 하나님이 사기당한 것 같아?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 자, 뱀이가 하와를 보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안 죽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아니. 옛날 뱀이 하와를 보고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래서요? 아니지. 결코 안 죽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귀신은 반대편이야. 성경 반대편이 귀신이요. 그 수르바벨 반대는 뭐요? 바벨이지. 그 바벨은 반대가 뭐요? 수르바벨이지.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바벨이요? 수르바벨. 수르바벨이 돼야 되지. 바벨은 안 된다고요. 그 마귀가 누굴 공격할까? 수르바벨 공격하지. 그게 수르바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 넘어지지. 예? 예수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도 풍채가 없으니까 안 믿어. 응? 예수님이 서른 살인데 얼마나 고생했던지 50살로 봤어. 예?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느냐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버린 사람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너희 마음을 쏘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는 외쳤어요.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나타나면 사람 모르잖아요. 그게 육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예레미야? 지금은 스룹바벨이요. 나타나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여서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죠? 분명히 알아라. 뭐 한대? 죽는데. 애교가만 죽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안 믿어져. 거짓말 같아. 예레미야가 사기치는 것 같아. 자기들 죽이려고 거짓말 같아. 원래 거짓말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예? 다른 사람 말 안 믿고 지 말만 옳다게 거짓말쟁이가. 그리고 뒤에 좀 며칠 봅시다. 그 결과가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다 알려줬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이들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귀신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제 들통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구나. 예?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왜 기도 부탁해서? 그게 마귀는 이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마할 놈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 따로 있어. 그 우리 하나님은 마귀요. 마귀지.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두 분이요. 자, 예레미야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 요한은 하나님 애굽에 가라. 이렇게 판정이 났단 말이요. 응? 근데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 서기관이요. 비서의 비서.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반대했지요. 그 아담회가 청종 안 하고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거다라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때 예레미야 같이 갔어요. 애굽 땅에 끌려갔어요. 이 악당들이 예레미야를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어? 그래서 선지는 따라다니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이 악당들이 죽으러 가는데 거 가서도 할 말이 있어요. 예언할 말이 있어요. 따라갔어요. 자,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금방 말씀 왔잖아요. 어?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반에서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돌을 진흙으로 감춰서 발라가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바벨론 온다 했죠? 왜요? 요한은 잡으려고 불순종했으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게 요한한 단체가 애굽에 갔는데 바벨론이 가서 다 짓밟아 버려서 돌을 진흙으로 감춰놨는데 그 위에다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 모진 사람 옆에는 벼락이 떨죠. 요한한 때문에 애굽에 재앙이 왔어요. 안 갔으면 재앙이 안 갈 건데.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애굽 신들 귀신 우상이죠.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게 애굽은 영문도 모르고 재앙 받았거든. 재앙 받아 내려가니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 심판하니 애굽도 심판 받았다 그 말이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종말을 말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사는 길 죽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요한한 단체는 불순종했어요. 고집부리고 가서 죽었어요. 그게 예언의 맛에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살 길은 이 생명, 말씀이 생명이요. 녹았어. 예수가 말씀이요. 예수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그러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 바리새인 보고는 너는 마귀 양이야.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 양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하는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잘 들리느냐고요. 그 목자 음성이요. 이 성경이 예수의 목소리요. 예수가 하는 말이요. 잘 들으면은 세시대 가고 안 들리면요. 그러면 늑대가 잡아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늑대가 잡아가 이리 떼들이 그만 집읍시다. 30자입니다. 가사대로 주가 인도하는데 어딘지 따라가야 돼.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 야곱들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성경대로 천의 몸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이집트에 피난 갔다 오시고 성경대로 나셋에서 사시다가 성경대로 갈릴리 빛을 비추시고 제자들 불러 모아서 성령을 주시고 이제 천국 복음의 전파된 끝에는 새 일을 고하고 구름 타고 오실 때 남은 자 드렸고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거짓 선지가 마귀 용들이 입을 벌려 깨물어도 분명히 7.8기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솔로몬같이 남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새 힘을 받아야 하늘로 갈 수 있는데 원통한 작업들 모아놨으니 이제 주실 건 새 힘밖에 없나이다. 악망하는 자에게 준다 했으니 악망하고 새 힘받고 도진하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